여기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백두산 천지처럼 내뿜었구만. 이게 그렇게 따지면 백두산 천지 못지 않은데 이게. 응? 아, 그래 삼나물. 삼나물이라 그래 얘기는? 예, 삼나물. 아. 삼나물 그러고 이게 학명은 예. 눈개승마. 아, 눈개승마. 아. 아이고, 이 손이 많이 가네. 엄청 갑니다, 손이. 그러게요. 예. 야. 삶아야 되고, 예. 또 말려야 되고, 예. 이거 다 틀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아. 이거 줄기만 묶는 거니까. 아하. 그래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 이거 뭐 이래 건조하시면 이거 나중에 물에다 불커가지고 뭐 그렇죠. 볶아 먹는다든가. 그렇죠. 이만큼 부어오면 거의 뭐 엄청나죠. 이게 맛은 좋은 나물이거든요, 아주 이게. 그렇죠, 좋죠. 아, 근데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왔는데요. 예. 아이고, 와보니까 너무 울릉도 너무 좋은데요. 아, 또 올라고. 아니 뭐 생각보다 인심도 안 좋다. 인심도 되게 좋구만.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육지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경호 있게 해야 돼. 싸가지 없이 하니까 진짜 안 친절하다 그러지. 인사하고 경호 지키고 하면은 안 친절할 리가 없지. 오는 사람도 싸가지 없구만. 온갖이 다 빠졌어. 야? 오는 사람들도 싸가지 없구만. 아니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뭐 다 보탈사가 나가버렸구만. 말 줄었고 옛날에 있던 집도 다 허물어졌고. 옛날에는 정말로 캐캐먹은 옛날 집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막 나무 따개서 짓고 이런 거. 굴핏집은 없었나 이게? 그건 아주 옛날이고. 아주 옛날에 있었대요? 네, 그건 아주 옛날이고. 그 여기는 주로 지붕을 뭘로 했어요? 지붕은 요즘 전부 감성을 다 옛날에 갖고, 옛날에 옛날에는 좀 나무 아 나무 주로 지붕이었고 그래서 예. 이제 함석 나오면서 다 바뀐 거죠. 아 그다음 이제 함석이었고 옛날에 또 길은 있었 길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었죠. 당연히, 아주 옛날에 당연히 있었죠. 그냥 걸어다니는 길밖에 없었죠. 그 지게 지고 막 올라오고 그랬나 그러면 아이구야 대단해. 그때는 이제 힘들었겠네. 그때 우리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걸어 다니는데 뭐 계속 그냥 차도 그렇게 잘 몰랐어요. 길도 전부 흙길이고. 그 어쨌든 흙길이라도 있긴 있었네. 네. 아. 비 오면 모으러 차도 또 모으러는 거 이제 미끄러워서. 야 걸어가라. 고마 이랬겠지 뭐. 다 걸어 다니죠. 그때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그 여기도 저 국민학교까지도 멀었을 텐데. 그렇죠. 계속 걸어다 전부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가면은? 한 시간이죠. 뭐. 그래, 올라올 땐 더 걸릴까요? 그렇죠. 올라올 때 한 시간 정도 잡는데. 올라올 때? 응. 내려갈 때 금방 가죠. 아이고야. 얘 차 타고라도 한참 올라오던데. 근데 제 생각. 그렇지. 그래도 그런 걸 강조 안 하잖아. 그 사장님, 그 한 가지 여쭤봐. 그러면은, 그 안쪽이 그러면 항구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항구. 그 바깥쪽은. 바깥쪽은 전부 저기 저 할주로고 저기잖아. 안쪽은 그럼 항구가 되는 거예요? 할주로고 이제 안쪽으로 전부 그거고 지금 생기는 데는 바깥쪽으로 이제 할주로지. 그 할주로지. 아 근데 내가 볼 땐 조금 더 길이 넓혀야 될 것 같아. 한 3-400m. 아마 점점 늘어갈 겁니다. 그래야 돼. 네, 점점 늘어갈 겁니다. 그래 설금설금 해가지고. 아 당연하지 이거는. 찍고 저거 동태 맞고 앉아가. 들어봐. 삼나물. 능계승마. 능계승마. 아니, 저래. 울릉도. 울릉도 날이 분지가 동네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둘레가 백두산 천지보다도 더 넓다고 그럽니다. 백두산 천지보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규모
폭발이. 아이고야, 이건 뭐야? 이게 뭐더라? 이게 독초의 독초. 아, 이거. 여기 완전 옛날 개캐 먹은 집이 하나 있네. 아, 울릉도 완전히 그 옛날 울릉도 사람들의 주거. 이 넓은 곳이 폭발로 쇠떡이 쇠떡이. 아이고야, 쇠떡이가 아주 엄청나네. 쇠떡이. 날이 교회. 날이 나래가 아니고 날이 날이구나. 날이 날이 분지. 억새집이네. 억새집. 억새집이야. 옛날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서 있었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도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근처에 있었으면 살아남기도 어렵겠지만은. 자, 그동안에 울릉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거의 해발 1000m에 이르는 날이 분지가. 아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억새집. 아, 여긴 뒷간이네, 뒷간. 옛날 경상도 말로 통시라는데, 통시. 크, 억새로. 자, 울릉도의 옛날 전통적인 그런.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살았었구나. 전부 이렇게 억새로 엮어가지고 산죽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고. 아, 굴핏집 보는 것 같으네. 굴핏집. 이야, 참. 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게 뭐 토방집이네. 토방집이요. 이게 토방집이지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척척척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 요렇게 진 집도 있구나. 억새로 말이지 찬바람을 막아내고.
이게 억새가 그렇게 많이 있나 이게. 자, 굴핏집 어르신 불쏘시개. 나무를 우물정자식으로 좌로우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요런 데를 요렇게 도끼나 자구로 빚어가지고 탁탁 사올려가지고 이 사이는 진흙으로 이렇게 자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작은 방 이건 진짜 옛날에 사람이 살던지 살던 방을 사랑방 야 억새 뜯어 남은 걸 이렇게 해놨네 뭐 아늑하다 아늑해 여기는 뭐 일종의 창고 같은 데네, 창고. 이 나무는 옛날에 폐가옥 같은 데서 뜯은 것 같은데. 섬나무